와, 벌써 아홉 번째네요.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모두 회원들이 같이 마련한 이 자리는 경쟁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 친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가 좋은 날에 한 번씩 들려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아 우리 풍류당의 다른 반에는 또 저만큼 하는 저런 도반이 또 있었구나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실 분은 우리 목요반의 박옥희님. 지금 불러주실 대목이 비단타령 대목인데요. 우리 박옥희님께서는 문학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출판인이십니다. 예. 이런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메모를 해왔습니다. 모임자리에서 민요 한 소절 부르고 싶어 배우기 시작하여 소리 도반 따라 풍류당에 왔습니다. 이제는 보라사부님께 소리를 제대로 배워서 갈고 닦아 나만의 비장의 무기를 만들고 싶은 사람입니다. 비장의 박옥희님이십니다. 들어가시고 예. 박을 쪼개놓고 보니 이 박통속에서는 왠가 비단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남해 바다 유들물 들듯 허겄다. 흥부가 좋아라고 비단 이름을 한번 새겨 보는데 왠가 비단이 나온다. 왠가 비단이 나온다. 소간 부상 300척 문득 일광단 구소대 악양 루월 적선 아미가 월광단 서왕 모여지어느 진상허던 천도문 천하구주 산천 초목 그려둬에 지도문 응태산 수천 하의 궁구자의 대단 남양초당 경조은디 나라영화룡단 사해가 분분 요란언이 되고 함성의 염초단 궁진을 시르르르 진이 태평 건곤 대원단 연불타령 지워놓고 숨죽이 좋은 창단 금방골방 가루다지 국화색인 완자문 초당전 타계상의 모르다래 보도문 파란 추성 만화 풍결 분분의 화초단 꽃숲을 저까지에 엉클어졌다는 출문 풍령질 대모반의 안성유기 대전문 상구연월 격영가에 배부르다 한포란 알뜰 사랑 정든 나를 버리고 가게 준두 손길 턱턱 잡고 가지 말라 도리부수 임보내고 홀로 앉아 독수 공방의 상사단 정막 공단이요 심상궁곡 송림간에 무섭다 호피단 쓰기 좋은 양떼문 인정있는 인조사 북이단한 북수단 호식화계의 궁초단 행실부족의 깨초단 있는 송죽단 서부
여우랑 섭적 세발랑릉 노방주 청사 홍사 동견이며 행남릉 흥남릉 보라 사주 당포 융포 세양포 수수 동우주 경상도 황적포 맴매 흥정의 갑사로다 대주 원주 공주 옥구 자주 길주 명천 세마포 강진나주 극상 세목이며 한산 세모시 생수삼팔갑진 포사관사 청공단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아세까지 그저 구여 구여 나오노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